이거 좀 답답한 사고예요. 보시죠. 블박사 직진합니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데, 저기 어디에? 바다에? 강이에요?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가 왜 거기서 돌아? 아니! 차가 여기서 여기 좌회전 할 수 있는 데인가요? 중앙선이 끊어지긴 끊어졌네요. 예. 야, 그래도 저렇게 돌아? 깜빡이 언제 켰습니까? 저 차 마지막에 깜빡이 켜는 것 같은데요. 아, 이런데 이거 왜 해놨죠? 아, 여기 산길로 올라가는. 아, 이렇게 짧게 끊어놓으면 위험한데. 딱 돌아오자 커브를 싹 도는데 중앙선이 이어진 줄 알았는데 딱 끊어지면은 그럼 이런데 좌회전하는 차가 조심해야죠. 차 안 올 때. 여기서 살짝 커브 지역에. 야, 깜빡이 킹 켰네. 확인해 봤어. 깜빡이 언제 켰는지. 상대편 깜빡이 언제 켰는지 모르겠고요. 깜빡이 희미하게 보여요. 상대는 70대 30이래요. 상대는 70대 30, 블박차 쪽은 100대 0 주장합니다. 깜빡이가 희미하게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저기가 좌회전이 요럴 때요. 여기 횡단보도만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계속 이어져 있으면 이건 중앙선 침범이에요. 그런데 딱 그 앞에 조금 끊어놨네, 조금. 여기 끊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그래서 저거 교차로는 교차로네요. 근데 교차로라도 여기에 요 중앙분리봉이 있고, 여기도 있는데, 거기를 딱 들어온다? 야, 깜빡이 킹 켰네요? 쾅. 이 사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상대 보험사 말대로 직진 대 좌회전 이기에 70대 30이다. 2. 야, 저건 너무 심하다. 아무리 깜빡이 켰어도 거기서 들어와? 100대 0이다. 바로 코앞에 오고 있는데. 3. 그 중간 블박차 10 내지 20. 10 내지 2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보 좌회전차가 코앞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전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은 좀 다르네요. 네가 왜 거기서 들어와? 투표 시작. 70대 30이 합리적이라고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대 빵이냐 블박차한테 조금 있느냐에 전 그런 생각인데요. 거기서 들어오면 말도 안 되죠. 눈은 장식인가요? 데코레이션? 여러분들도 같은 의견이에요. 자, 눈은 장식이 아니에요. 다만 블박차도 혹시 모르니까. 근데 거기가 좌회전할 수 있는 데인지 아닌지가 불분명, 너무 짧아 갖고요.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좀더 가서 아까 들어올 줄 알았지, 거기가 좌회전 들어올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단순히 횡단보도 때문에 그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지 불투명한 곳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100대 0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100대 0. 충분히 100대 0이 54%. 근데 상대차가 깜빡이 켰네? 깜빡이 켰고 거기가 약간 좀 이상하네? 아, 저기서 횡단보도 쪽을 틀어서 무리하게 일종의 편법 좌회전? 만약에 중앙선이 이어져 있고 횡단보도만 끊어져 있었으면은 여기는 계속 이어져 있었으면 이거는 중앙선 침범이에요. 횡단보도에 중앙선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도 있지, 요거도 있지. 저기서 들어올 것을 저걸 예상할 수 있을까? 충분히 100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저기서 깜빡이 켜고 오면은 저 차가 혹시 모르잖아. 야, 혹시 모르잖아. 혹시! 그렇게 보면 블박차 10 내지 20볼수 있습니다. 의견이 42%. 7대 3, 4%. 7대 3은 널찍한, 쫙 뻗은 도로일 때. 그럴 때 7대 3 볼 수 있죠. 요거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고, 블박차한테 10 내지 20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